오늘 경제 지표가 여러 나왔고 또 미국의 경제가 탄탄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제 굿이라고 외쳤는데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GDP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확정치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 단계인 확정치가 3%로 공개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는데요. 어떻게 해서 3%가 나왔나 보니까 민간 재고 투자 그리고 연방 정부의 지출이 상향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3%라는 숫자는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결국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 2분기뿐만이 아니라 1분기도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6%로 기존에 발표됐던 1.4%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건데요. 이 역시 개인 소비 지출이 탄탄한 덕분이라고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 살펴봤고요. 내구재 수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내구재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내구재가 여기 있고요. 비내구재가 여기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내구재는 3년 이상 길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전거 나와 있는데요. 이보다도 더 덩치가 큰 자동차나 항공기도 모두 내구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구재 수주가 좋았냐 나빴냐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고요. 즉 경기 동향까지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내구재 수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8월 내구재 수주가 7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보합이기는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3% 감소였던 것을 생각하면 0%도 참 반가운 0%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경제 지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노동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에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실업보험을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이 21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4천 건 감소하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4개월내 최저를 기록함과 동시에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주 대비 늘기는 했습니다만 계절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보는 4주 이동 평균 수치를 보면요. 역시나 전주 대비 3만 건 이상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지표 함께 살펴봤는데 모두 다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였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결국에는 소비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이 3%인 거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한 소비 덕분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8월 내구재 수주가 7월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점, 소비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은 노동시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노동시장을 보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있냐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세 가지 지표 모두 소비가 탄탄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이 소비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양호하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키우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결국은 인플레인 것 같습니다. 소비가 강해지다 보면 다시금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경제는 굿이라고 외칠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만 자극되지 않는다면 굿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great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연준도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다시 오르지 않고 하향 순조롭게 하향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밤 PC 가격 지수,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하겠습니다.